죄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여지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무엇을 잘못 다쳐놓았는가를 뼈아프게 새겨주기 위한 우리 민의 보복성사는 최악의 무리들을 간주하는 대남티라 살포투쟁으로 넘어갔습니다. 초보적인 도의마저 상실한 남조선 것들에게 진골의 피라를 가슴 후련히 뿌리려는 경로한 민심에 따라 각지에서는 대규모적인 대남피라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이 맹렬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남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이제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 정말 통쾌하고 가슴이 후련하게 봤습니다. 이건 응당한 이제 징벌이고 꼭 이제 대가로 이제 치러야 합니다.